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포천시민축구단의 홈구장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하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박지석 골키퍼가 골부를 지키고요. 김정훈, 서명식, 이지석, 주종대, 이현승, 유현승, 김경수, 이시바시, 이재건, 진민섭이 나서겠습니다. 예, 오늘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선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종석, 김승찬, 지희수, 신원철, 배진우, 오상준, 류현준, 정호영, 조상범, 루카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원정팀 파주시민, 화면 오른쪽에 홈팀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차는 것 같은데요. 오른발 붙입니다. 이번에 지금도 방송 해설위원이 예측한 것처럼 낮고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최근 계속 코너킥 두 번 정도가 길게 높게 왔기 때문에 낮은 걸로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도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아요. 전환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수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크로스 반대쪽으로 길게. 하지만 이번에는 골대 뒤로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이제 실전 경험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약간의 휴식기를 갖긴 했는데 아마 오늘 선수들 부상도 조심해야 되지만 경기력도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가 수비수 두 명을 앞에 두고 크로스를 전략적으로 허용하는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커버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원 싸움을 이기기 위해 사이드를 열어주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낮게 깔아 들어왔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아, 조상범 선수 집중력 좋네요. 전반 15분 파주시민 축구단이 박스 안쪽으로 한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네줬고 그 패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굉장히 기습적인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서서히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박스 안쪽으로 패스를 건넸고 그대로 슈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를 들어가는 공간에 잘 넣어줬는데요. 조상범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 자체가 들어갔고 박스 안쪽에서 조상범이 방범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크로스 올라왔어요. 헤더 옆으로 올랐습니다. 자,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주고요. 슈팅 기회 내주고 뒤에서 한 번 더. 지금은 계속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에게 패스를 건네면서 기회를 엿봤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뜨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천은 아마 선수단이 공 쪽으로 밀집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밀집을 하다 보니까 뒤에 선수들의 공간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을 뒤쪽으로 무르게 하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앞공간에서의 기회를 계속. 자, 이럴 때 같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터치 미스가 나왔는데요. 네. 이 기회 살려야죠. 진민섭입니다. 진민섭 오른쪽으로 내주고요. 그대로. 이 슈팅이 뜨거워합니다. 주종대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포천시민 축구단에게 찾아온 전반전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옆으로 잘 내줬고요. 잡지 않고 때리는 선택까지 탁월했는데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패스가 굴절이 됐는데요. 볼을 빼냈습니다. 슈팅입니다. 직접 갈 수 있어요. 자, 해결해야죠. 다시. 두 번의 슈팅이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 기회는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여기서 볼을 뺏어냈고요. 이재건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반대쪽의 동료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포천이 득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슈팅 기회를 바로 연결을 안 하고 반대쪽으로 에어버스하고 있는 파주 볼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슈팅 갈 수 있어요. 때립니다. 왼발 중거리 슈팅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류현준의 중거리 슈팅. 정말 좋은 슈팅입니다. 왼발에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거의 빨래처럼 총알 같은 슈팅이었는데요. 잡아두고 곧바로 슈팅. 살짝 떴지만 좋은 슈팅입니다.
저렇게 앞공간이 열렸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심에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4 K3리그 그라운드 순현 경기 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0 파주시민축구단이 조상범 선수의 득점으로 한 골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바뀔 수도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심이 휘슬을 불었고요. 양팀의 후반전 떠나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 화면 오른쪽에 파주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을 흘리고 가는데요. 끌었습니다. 슈팅 갈 수 있어요. 때립니다. 굴절이 됩니다.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던 포천시민. 저게 보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슈팅할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간절한 거죠. 네. 그렇죠. 오! 이게 합니다. 이렇게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워낙에 갑작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한 게 먹힌 전술이죠. 자, 일단은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후방으로 패스를 건네줬고 박민선 골키퍼의 패스가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펼치고 있던 김경수에게 그대로 걸렸습니다. 예, 지금 뭐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방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긴 패스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빌드업을 통했었는데 지금 뭐 박민 어수선할 때 정비가 안 됐을 때 실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옆으로 강경민의 헤더였습니다. 기습적인 헤더.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류현진이 크로스를 넘겨줬고요. 머리에 맞춰내는 데 성공했던 강경민인데 약간은 많이 꺾어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세트피스. 여기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포천시민의 공격 기회 흔들어 봅니다. 바깥발 패스를 건네는데요. 수비에게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에서 이재건 선수가 센스 있는 아웃프런트 패스를 시도했어요. 네, 이재건 선수가 뭐 전반 초반부터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뭐 경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움직임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활동량 넘치는 모습을 보여. 짧게 붙입니다. 헤더 수비가 앞서서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연결. 자,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바로 줍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이죠 또.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오는데 일단 코너킥이 니어 포스트 쪽을 향해서 갔거든요. 웰링턴과의 경합 과정이었는데 일단은 박호영이 쓰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크로스는 박민선 골키퍼가 낚아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파주 시민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왼발 내주고요. 흘려줬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강영민의 오른발 수비 맞고 굴절. 지금은 그대로 아웃이 됐나요? 예,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강영민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여기서 일단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류현준과 약간 동선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패스가 연결이 됐고 강영민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덜 감기고 조금은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잘 흘려주고 잘 잡아놓고 잘 찼지만 줄지 아니면 간절함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크로스 넘어와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박지석 골키퍼가 안전하게 잘 막. 하지만 중앙에서 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직접 갈 수 있어요. 내주고요. 다시 한번 결국에는 파주 시민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게 몇 번의 슈팅에 이어서 기회를 보고 바로 득점을 한 파주 시민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볼을 끌어내는 게 주요했고요. 예병원이 때리지 않고 양보했고 1차 슈팅은 막혔습니다만 이어서 왼발로 강력하게 슈팅을 했고 수비수 다리 사이로 볼이 빠지면서 파주 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강형민의 득점. 예, 지금 포천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왼발 낮게 붙입니다.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아, 지금의 이 킥은 의도적으로 낮게 그리고 빠르게 보내면서 쇄도에 들어가는 동료의 발끝을 겨냥했던 크로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낮고 이제 그 공간을 통해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준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이재건 선수가 쇄도에 들어갈 때 발끝에 걸렸다면 어땠을까? 그럼 뭐 3대1로 지나 4대1로 지나 똑같거든요. 득점만 네. 필요합니다. 계속 올라가야죠. 자, 일단은 오 그대로 오른발 기습적인 슈팅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재건 선수가 약간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다소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4 K3리그 그라운드 수년 경기 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 원정을 떠난 파주시민축구단이 한 골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